2021년 4월 23일 밤 10시 49분입니다. 증시가 뭐 괜찮죠? 또 코스닥이 1000 이상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 좋고요. 이제 뭐 코스피도 3200 넘겠죠. 한번 찍긴 했는데 이제 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조금 조정이 오고 있고, 그다음 가상화폐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너무 올랐으니까 좀 빠질 때가 되기도 했고요. 일단 스택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뭐 별거 없어요. 지금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 자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예, 그냥 그런 자리고. STX 지금 엔진 쪽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조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영향 받을 확률 높고, 증시가 지금 버텨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요까지는 보시면 요까지는 그냥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단 이게 급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이랑 좀 다른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오늘까지 외국인 8일 연속 순매수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ESG라고 해서 그좀뭐 친환경 쪽뭐 관련 뭐 좋은 기업, 뭐 이미지로도 좀 좋은 뭐 그런 쪽을 좀 선호하는데, 올해 1년간이긴 한데 석탄 수입을 하기로 했죠, STX에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냥 그런 거. 환경, 기후 환경 변화 관련해서 포럼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기에 관련돼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고, 국민연금에 대한 탈석탄 뭐 이런 거 있는데, STX도 석탄 수입을 한다, 올해는. 일단 1년 계약은 했으니까요. 그냥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다고 석탄을 바로 없애진 못해요. 네, 없애진 못했는데, 또뭐 계약을 뭐 했으니까. 요거 STX 조선해양권이 있는데, 주총이 4월 29일이고, 감자 뭐 무상 보전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감자는 실제로 돼 있을 거예요. 감자는 돼 있는데, 29일 날 이제 주총, 임시 주총이더라고요. 임시 주총이 있어서 다음 주죠. 다음 주니까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솔직히 잘 모르겠고, STX 지금 엔진이 뭐가 움직이는 게 심상치는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요거랑 좀 맞춰서 관련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왠지. 네, 윗꼬리 나오고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고. STX가 지금 계속, 원래 마린 서비스에 항상 채무 보증을 했는데, PK 밸브도 하고, 어쨌든 뭐잘 풀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좀 많이 안 좋은 건데, 분위기상은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는 뭐 STX 조선해양 쪽뭐잘 터지면 한번 위로, 제가 봤을 때는 뭐운 좋으면 한만원 이상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고, 빠져도 뭐 이상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TX 중공업, 여기도 뭐 별거 없었어요. STX 중공업도 네, 별거 없었고, 아까 설명드린 STX 설명드린 거, STX 조선해양권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차트가 좀, 좀 모르겠어요. 예, 좀 보도 못한, 제가 지금 이 종목 오래 봤는데, 예상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네, 좀 빠져도 되고, 뭐 올라가도 되는, 뭐 그냥 그런 자리예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STX 엔진 쪽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6월달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D-Day에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네, 일단 한주 샀습니다. 일단 한주 샀고, 여기서 윗꼬리 한번 나와주면 그냥 팔 거고요. 좀 여기서 좀더 빠져주면 한두 주씩, 네, 그냥 한좀 모아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일단 뭐 공정위에서 뭐 6월까지인가 뭐 한다고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합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로 한번 탁탁 치고 올라가 줄 확률은 높아서 일단 한주 매수를 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고 비중도 싫진 않을 거예요. 이건 뭐 많이 실어야 봐야 한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실을 건데 아무튼 뭐한주 들어갔다 이 정도. 그다음 키스트 뭐 별거 없었고요. 키스트 아 오늘 좀 공시 나왔는데 이제 별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고 뭐 추총 뭐 이런 거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차트로 보면 차트도 뭐 별로 볼게 없어요. 예, 지금 뭐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보시면 되니까 좀더 빠져도 되고 여기도 좀더 올라도 되고 그런 정도고 일단 6월 정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뭐 애플 TV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예, 아마 하반기쯤에 갈것 같으니까 좀 많이 빠지면 이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그 30억이었던가요? 808억이었던가 그 손해배상 있잖아요. 그거 물어줄 것 같긴 하니까 그때 또 한번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기술 여기는 뭐 별건 없는데 요 정도 네. 그러니까 굳이 사도 요 정도 더 떨어지면 좋고 근데 흐름상 올라갈 분위기죠. 올라갈 분위기인데 요 정도에서 그냥 매집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네, 뭐. 대북 테마 중뭐 철도족도 뭐잘 풀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네, 그냥 그 정도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흥국화재 유비 제가 뭐 여기는 올라간 건 봤는데 단일가라서 네, 사실 뭐이 정도면 사도 된다. 네, 굳이 뭐 살려면 사도 된다 정도였고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올라갔죠. 이제 3만 원인데 보통 5만 원 정도까지도 가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선주들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데 아마 금요일 지금 시간에 다닐까 아마 상한가였을 겁니다. 이거 지금 계속 전조 증상이 있는데 가끔씩 잘 튀어 오르니까 이 종목도 뭐더갈 거라고 봅니다. 네. 경남제약. 네, 경남제약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별거 없었고요. 또 증시가 안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냥 무난한 흐름입니다. 여기도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이제 헬릭스미스. 지금 헬릭스미스가 좀 올라왔어요. 뭐팔 정도는 아닌데. 굳이 뭐좀 비중 줄이고 싶으면 조금씩 줄여도 되는 정도인 것 같고요. 어차피 뭐 팔아도 일단 3만 원 넘어가서 저는 조금씩 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목표는 5만 원이니까 여기도 뭐 기다려 볼것 같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게 네, 골드만삭스 자사 여기서 3만 3천 원으로 네, 올렸다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3만 원좀 넘어서 팔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만 원좀 넘으면 목표가니까 그냥 기관들도 팔 확률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네. 그다음 IHQ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주총 뭐 별로 관심 뭐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이제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예요. 네, 이런 거 해서 발행이 납입이 오늘까지 딱된 거고. 사실 뭐 이런 건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네, 자리가 이제 미디어 쪽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그쪽만 보시면 되고, 이쪽 보시면 이제, 스튜디오, 이런 거. 사실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 좀 오픈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이렇게 OTT 쪽, 욕망, 그 다음에, 백부작, 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안 올랐어요. 예, 네, 아마도 그 대표이사,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시끄러운데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디즈니 플러스 기다려야죠. 뭐 일단 단기적으로 좀어좀 계속 될것 같아요. 그좀그그 대표이사 되신 분의 뭐 이름이 계속 뭐 유튜브도 알고리즘 보니까 계속 추천 많이 되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해서 이미지는 좀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수익 중이고 올라가면 팔 거니까 네, 큰 신경 안쓸 거고요. 디즈니 쪽, 네, 한번 터져주면 네, 그걸로 그냥 노려보고 IHQ는 아마 매도하면 다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네, 다시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왠지 그냥 느낌이 좀
그래요. 네. 화천기계. 별거 없었고요. 화천기계도 그 정경심 교수 그 항소심이죠. 항소심. 네. 2주 연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조국 그 교수 테마주니까 뭐 그렇고, 사실 저는 부채도 별로 없고 해서 일단 뭐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뭐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여기서 좀 꺾여줘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일단 뭐 3,000원까지는 그냥 버티는 거니까 뭐잘 매집하시면 되고요. 2,500원 이하에서 역시나 혹시라도 급락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덱스터. 네,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뭐 8,000원 좀 넘으면 좀 매도해도 뭐 괜찮다고는 말씀드렸죠. 일단 뭐 조정 어느 정도 생각보다 좀 깊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좀 지루한 종목이라서. 근데 좀 거래량이 최근에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건 있고, 또뭐 어차피 뭐좀 무딘 종목이니까 10,000원까지 잘 존버하시고, 많이 빠지면 뭐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덱스터 뭐 특별한 거는 없었네요. 네, 뭐 봤는데 제가 캡처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없었네요. 그리고 CU 메디칼. 여기가 좀센게 나왔죠. 네, CU 메디칼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 이게 천 신주 발행가가 1,300원이에요. 확정 예정일이 6월 23일. 이런 거 보시면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 아시죠? 뭐더 싸게 받으려면 1,000원까지 뺄 수도 있고. 이게 좀 주관사가 상상행정권. 대충 많이 빼고 나중에 들어올려서 좀 정리할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그냥 좀 그래요. 네, 그런 게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비중이 크진 않은데, 오늘 좀 샀어요. 네, 오늘 조금 샀고, 여기서 좀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리픽싱 6월까지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면, 그 추매했을 때, 추매했다고 가정할 때 올라가면 추매한 거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간 안 올라갈 확률 높고 많이 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요 정도 있죠. 이때 정도로 빠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 작년 3월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반대로 올라갈 확률도 매우 높은데, 지금 리픽싱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올라가면 윗골이 나면 무조건 파는 게 좋아요. 네, 이럴 때는 무조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메디. 여기 사실 뭐 가상화폐가 조금 좀 그래요. 가상화폐가 좀 많이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힘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시본법 내달 14일, 다음 달 14일인데, 요때가 싸이월드 나올 때랑 좀 비슷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좀 급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어요. 여기도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위험한 종목. 싸이월드 잘 터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면 또뭐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등 나오면 정리하세요. 네, 여기 뭐 그렇게 오래 볼 종목은 아닙니다. 다음 수성 이노베이션. 여기 뭐또 테마주로 또 엮여가지고, 뭐 대선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잠깐 뭐 올랐는데, 잠깐이라기보다도 좀 제법 올랐죠. 네, 올라서 사실 뭐더 올라도 되긴 한데, 좀뭐 대선 테마로 굳이 또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거 이재명 뭐 테마주 쪽뭐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너무 테마주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수익이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전에 좀 정리한 것도 있어서 비중은 적지만, 어쨌든 수익 주면 좋긴 한데, 너무 좀 대선 테마주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흐름 좋아요. 네, 흐름은 좋습니다. 네. 다음에 IG비전. 5,000원에서 좀 자주 미끄러지고 있어요. 5,000원의 단기 매도 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흐름은 괜찮은데,
그러면 괜찮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근데 저라면 팔겠습니다. 네, 좀 수익 중이면 네,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빠질 확률 단기로 좀 빠질 확률 좀 높아 보여요. 그냥 느낌상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빠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저라면 수익 중이면 적어도 일부 매도 네, 할것 같습니다. 특별히 뉴스는 없었던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예, 뭐 있나요? 자본 부채 줄고 뭐 괜찮네요. 괜찮은데 그래도 네,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으니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윙이푸드. 좀 징그럽죠? 네. 윙이푸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관심 관계는 없는 건데 이제 패권을 잡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말이죠. 건들지 마라. 우리 건들지 마라. 근데 미국 니네가 1등하고 다 해라. 대신에 우리 내정 간섭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만이나 뭐 이런 쪽 말하는 것 같고 그냥 말이니까 뭐 패권 잡고 싶겠죠. 네, 그냥 뭐 그냥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후 포럼 때 이제 시진핑과 화상 통화했죠. 그 바이든이랑 이제 그런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보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뭐 변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은 이제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상장한 이후로 계속 줄고는 있어요. 근데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어쨌든 일단 뭐그 시설 확충이랑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좀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 좀 줄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년더 있으면 많이 늘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고서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보고서 나온 날이죠. 보고서가 오후 5시인가 4시인가 나왔는데 오후 3시 반 정도 나왔네요. 3시 반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좀 빠졌어요. 윙인푸드 같은 경우 좀 일단 빠졌는데 좀또한번또 작업을 했죠. 이게 3시 19분 정도에 갑자기 쫙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추매를 했습니다. 추매해서 저는 매도 안 했고 제 친구는 이제 1,400까지 해가지고 매도를 완료. 추매한 것만 네, 다시 털고 이렇게 다시 샀습니다. 친구는 다시 샀고 저는 그냥 냅뒀는데 뭐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봐요. 28일 날 기점이니까 그 다시 1,40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이번에 빠질 때 1,200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봅니다. 왠지 어쨌든 1,335에 오늘 좀 추매 좀 했고요. 더 빠지면 더 매수하고 더 빠지면 더 매수할 거예요. 더 매수해가지고 일단 1,400에 좀 정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커서 평단이 좀잘안 내려오긴 한데 지금 뭐 단타라고 하면 단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익으로 이제 추매에서 털어서 수익 낸 걸로도 좀뭐 나름 좀 짭짤하게 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빠지면 아마 12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28일이나 29일 날뭐 30일 날 이럴 때어좀 크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추매하실 거면 전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좋아요. 그냥 뭐 저평가된 주식이니까 저는 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1,400 정도 아니면 좀 밑에 그냥 이 정도에 추매한 거 정리해도 돼요. 비중 조절을 하시란 말이죠. 그냥 계속 모으셔도 되고 요건 이제 자유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에스앤코 이게 생각보다 안 밀려요. 이게 지금 8,000원 정도 버틸 수는 별로 없는데 인도 쪽이 확진자가 좀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차트는 괜찮아요.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네, 오르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정도 수준. 인도 매출이 좀 크기 때문에 좀 그렇고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올해도 왠지 네, 크게 갈것 같진 않은데 왠지 이제 SK 쪽 이제 개편 하잖아요. 재편 SK 쪽 지주회사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해서 왠지 수혜가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흐름상 보면 올라갈 것 같아요. 왠지 한요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뭐큰 이슈 아니면 다시 빠지지 않을까 요 정도로 네, 그냥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급등 나와줄 때 일부 정리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 비중 크시고 지루하시면 네,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날 페이코인 지금 1500, 600까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요건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원래 다날이 여기 아니었는데 그 원래 SG 워너비 소속사가 이쪽으로 그 다날 엔터 쪽으로 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켓 돌 스튜디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못 받았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송 네 15억 정도 있다고 하고 뭐 다날에서는 뭐 아직 뭐 자기랑 상관없다 뭐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코일 주말에 이 정도 장시간 이렇게 됐고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제재를 한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해서 뭐 빠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또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할 거라고 봐요. 페이코인 안 올라가도 적어도 다날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연결돼 있어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아시면 되고, 다음 요거 유니언페이 요거 있죠. 뭐 Q10이면 직구 사이트인데 이용하시면 5만원까지 5만원까지 페이백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5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핀테크 쪽 지금 30명이라고 있는데 100명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해지고 커질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겠죠. 그냥 늘리는 방법은 없을 테니까 배당 좀 줬으면 좋겠는데 배당은 안 주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8,000원 정도가 단기 고점 될 수도 있는데 많이 밀리면 6,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쭉쭉쭉 밀리다가 또 때 되면 그 올리기 전에 좀 일부러 올렸다가 쭉 갔다가 올렸다가 쭉 갔다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많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밑에 많이 빠지면 추매했다가 8,000원 부근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많이 빠지면 예. 왠지 좀 계속 쭉 빠질 것 같아요. 들어올리기 전에 요런 거 잘하거든요. 네,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누르고 요런 거 잘합니다. 어쨌든 더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저는 네, 좀 많이 빠지면 추매하시면 여기서 정리, 1차 정리, 2차 정리, 3차는 위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슨GT 뭐 흐름 뭐 나쁘지 않죠. 네, 매수가는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고 뭐 별 얘기는 없었어요. 네, EID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아서 제가 또 이때 사가지고 이때 좀 정리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때 정리 안 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도 냅두고 있죠. 흐름 자체는 매우 좋고요. 뭐 일단은 1,000원 찍으면 매도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안 가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단이 여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해볼 일이 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팔고 싶을 때 팔 건데 일단 목표는 1,000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많죠. 네팔 정부가 이렇게 승인 셋이 오고 보고 나서 아 이거 러시아 백신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사야지 이제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뉴스 이렇게 떴습니다. 이제 건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뭐 좀 살펴봐라 이렇게 나와서 이제 폭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전환사채 취득 결정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 뭐 자회사의 KIT 이쪽 뭐 2차전지랑 또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되는데 EID 자회사, 100% 자회사, 요쪽. LG화학에도 납품 중이고, 그 다음에 LNF. LNF가 지금 SK이노베이션에 1.2조 지금 수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탄력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온 게 2차전지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백신이랑 요거 잘 엮이면 1,000원까지도 왠지 갈 수 있다라는, 뭐, 확신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트론, 예, 사채, 전환사채, 사채 만기일은 2024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보시면, 발행 대상자가 EID.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좀, 돈이 좀
피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뭐 찍어내서 뭐 저 장난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트론이 지금 집회주 됐는데 집회주 되자마자 700원대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좀 별로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차트는 뭐 예상할 필요가 없는 차트죠. 더 올라가도 되고 빠져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네, 그냥 차트입니다. 한국 패키지 또 6,000원 찍어졌죠. 제가 뭐 6,000원 네, 정도면 네,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어서 다시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잠잠해질 수도 있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세가 좀 세긴 해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6,000원 넘어가면 일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일제지 보시면 상장이 4월 28일 이렇게 돼 있죠. 좀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상장되면 뭐 윙이푸드 그날이랑 디데이랑 좀 비슷한데 여기는 일단 뭐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뭐 큰 뭐 미련은 없는데 차트 모양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서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올라가면 뭐 보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으니까 지켜보곤 했고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정도 위치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네. 다음에 시푸드 사실 저는 이제 시푸드 요걸 샀는데 우선주들 지금 괜찮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지금 다른 종목도 우선주들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연결해서 보자면 지금 뭐 오염수 관련해서 이슈가 6월 달 안에 그러니까 9월 안에는 한 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길게 보면 6월 달 한 9월 정도까지는 뭐 이슈 한번 나올 테니까 그때 올라가면 이제 팔 거고요. 이제 그 이슈로 산 거고 지금 식품 식량요 쪽 관련해서 지금 물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뭐 대두 옥수수 뭐 관련해서 다 올라가고 있어서 원자재 쪽이죠. 뭐 다른 거 뭐 구리 뭐 니켈은 요즘 모르겠고 그런 거에도 엮일 수 있어서 그냥 샀습니다. 일단 뭐 재무 자체는 좋으니까 차트가 뭐 차트로 보기는 좀 애매한 종목인데 어쨌든 그 이슈 나올 때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나라고도 뭐 급등 좀 나왔다가 빠졌다가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나중에 좀 빠지면 다시 얘기하고요. JS티나가 의외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의외로 많이 올라가서 일단 조정이 왔는데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 또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단타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좀 잘 보시면 좋고요. 충분히 빠졌을 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네, 여기도 뭐 안 빠져요. 네, 예전에 제가 샀던 뭐 요 가격이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히토류 관련 뉴스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대한전선 대한전선 예. 별거 없는데 뉴스는 없었고 차트 보면 뭐 차트도 별거 없어요. 그냥 네, 좀 빠져도 되니까 네, 이 정도에서 올라가도 되고 일단은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매집 올라가면 팔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매도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매각 확실히 되고 이제 넘어가는 순간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해상 풍력 이쪽 관련해서 해양 케이블 설치 많이 될 거거든요. 하반기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가스공사 여기는 뭐 행보긴 한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매매로 해서 계속 수익 보시면 되고 한번 더 치고 올라갈 확률 높은데 5월 6월 달에 지금 LNG 쪽 수주 넘어갈 때 영향 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잘 보시면 됩니다. 지루할 때 잘 보시고 요 패턴을 두 가지로 나눠서 스윙과 박스권으로 수익 두 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을 좀 올리기로 했다고 했죠.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포스코. 네, 포스코는 이제 35만 원 제가 올라가면 이제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포스코 말고도 포스코 뭐였죠? 그 강판 쪽. 네, 강관 요쪽인가요?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그 이름 들어간 회사 두 개 있는데 거기도 뭐 거의 상한가 나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뭐 5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세아제강도 그렇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매도는 했습니다. 매도 35만 원.
매도 한다고 했죠. 목표가 채웠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 40%대로 40% 조금 넘었던 걸로. 네, 아무튼 정리를 잘 했고요. 빠지면 다시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다시 들어갈 거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일단 뭐제 목표치는 채웠습니다. 제 목표치 채웠어요. 뉴스는 제 캡처를 특별히 안 했나 봅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정리는 했으니까 좀더 나중에 빠지는 거 보고 작업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전력 추매 조금씩 또 하고 있고요. 이제 석탄 발전 수출 중단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뭐 원자력이나 뭐 이런 쪽좀 옛날식의 그 발전을 많이 투자도 했고 해서 사실 좀썩 좋진 않을 수 있는데,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초반 정도부터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매집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보시면 실적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나왔죠. 목표가 43,000원. 네, 뭐 이렇게 어쨌든 뭐 높네요. 43,000원이면. 네, 어쨌든 뭐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화본 조금 빠졌는데, 괜찮아요. LNG 5월, 6월 이때 조선주들이랑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 쪽도 같이 엮일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대한제본 나름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전 정리했으니까 일단 요것도 뭐 빠지면 살수 있으면 사고요. 다시 요 가격 안 오면 안살것 같긴 한데, 왠지 지금 식품 협력 쪽 요쪽 원자재 쪽좀 오르고 있어서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곰표 뭐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콜라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매출이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올해 왠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뭐 밀가루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좀 많이 이것저것 팔다 보니까 사업이 좀 다각화돼서 이제 수입은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별건 없고요. 이제 GS 이쪽 홈쇼핑, 메시코리아 이 정도 지분 인수, 그다음 요거 무신사 쪽, 그다음에 자익을 요런 거, 여부성 첨단소재 에스맥 이렇게 나왔고요. 하이브 이렇게 이카타가 좀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강관 테마, 포스코 포함해서 뭐 세아제강도 그렇고 엄청 올랐어요. 미코 요런 거 이렇게 나왔는데, SOFC 요런 것도 있지만 반도체 공정 요런 것도 있죠. 그래서 왠지 미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쉬긴 했거든요, 여기. 네,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쉬긴 했어서 올라갈 것 같고, 힐라홀딩스는 뭐 살짝 조정 왔는데 빠지면 사고요. 아니면 올라가면 그냥 한 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흥하해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여기도 이제 발표 나올 것 같고, 여기 좀 정리를 아마 할것 같아요. 레스텍스랑 같이 보려고 볼것 같은데, 여기도 좀 올라왔죠. 우선주들 올라가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좀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시외 좀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거예요, 월요일날. 그리고 시푸드는 약간 마이너스인데, 여기 좀더 빠지면 더 매수 더 들어갈 거예요. 컬러레이도 뭐 그냥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텍스 엔진, 여기가 좀 심각이 아니고 뭔가가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10일간 12월 10 거래일인가요? 그때까지 해가지고 뭐 종가 기준 뭐몇 프로 이상 되면 단일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있는데 뭔가 호재를 숨긴 느낌. 그리고 아까 제가 에스텍스랑 에스텍스 중공업 쪽에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29일날 이제 조선해양 쪽그 임시 주총이 있습니다. 그때 관련 앞뒤로 뭔가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단기로는 뭐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자이글이 급등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래량 좀 괜찮아요. KPM 테크는 가끔씩 이제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게 있고, 태영건설 흐루가, 그다음에 GS 리테일. 요게 GS 리테일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랑 그다음에 GS 홈쇼핑 합병하잖아요. 합병 반대 매매를 할 거면 이게 34,190원인가요? 요 정도의 그 회사에서 산대요. 그래서 지금 3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하면
4,000원에 사주니까 회사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2,000원 정도. 그래서 합병하는 게 싫으시면 정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딱 보이죠. 요까지 빠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한몇주 갖고 있긴 한데 급락 나오면 저는 이렇게 쭉살 겁니다. 더 빠지면 더살 거고. 일단 32,000원, 4,000원 정도 사이까지 좀 빠져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빠져주면 비중을 실을 예정이에요. 아마 윙이프도 좀 오르면 여기 좀 정리하고 다른 데도 수익 난거좀 정리해가지고 여기 좀 모을 예정이고요. 좀 비중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뭐 기후변화 쪽 관련해서 좀 오를까 했는데 좀 오르긴 했는데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좀, 네,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없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주가 잘될것 같은데 5, 6월 정도 혹시 그 이후에 그때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세아제강이 지금 미친 척하고 올라갔죠. 네, 이렇게 올라갔고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기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정리하실 분들은 좀 정리해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SM라이프가 계속 오르다가 전고점을 계속 찍어주다가 금요일 날, 예, 좀 많이 뺐습니다. 물린 사람들 제법 있을 것 같아요. 또뭐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이만큼 또 올랐으니까 좀요 정도 조정 어느 정도 한 3,500원, 4,000원까지 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여기. 그다음 YG 플러스, 여기도 좀몇주 샀죠. 네. 한 두세 주 정도 더산것 같은데. 뭐 10주도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빠지면 매수할 거고, 한 4,500원 정도. 아니면 5,000원 이하, 5,500원인가요? 5,500원 이하 이 정도에서 좀 매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여기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왠지 하반기 정도에 빅뱅 앨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굿즈 같은 거 이제 빅히트 쪽 관리를 하니까 아마 방탄 새 앨범이 올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거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좀 모아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테린 포장 얘기도 뭐 같이 여기랑 엮여서 HMM 지금 계속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LG 화학도 나쁘지 않고 여기도 더 올라갈 거고. 한국 컴퓨터가 급등 급락 뭐 계속 여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제 건드시면 될것 같고 오성텀 첨단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S맥이랑 같이 돼 있고 다음에 이제 하이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쪽 매출이 좀잘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올라간 걸로 보는데 일단 25만 원이 제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그때 저번 중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기준 보시고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17만 원, 22만 원이 정도 뭐 군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빠지면 저 같으면 그때 좀 비중 많이 실었으면 합니다. 일단 뭐 방탄 매출이 아마 미리 지금 제작을 해서 나중에 군대 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리 뭐 VR, AR이든 뭐든 해서 할것 같아요. 네. 뭐 방탄만큼 매출을 그 공연하는 것만큼 매출은 아니겠지만 미리 컨텐츠를 아마 찍어놓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 공백기를 좀 많이 줄이는 방식을 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만 원 이하, 그러니까 22만 원, 3만 원까지 가도 매수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더 성장할 회사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커질 회사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SK텔레콤도 뭐 계속 괜찮죠. 여기도 이제 매수를 뭐좀 폭락 한번 나오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못살것 같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괜찮은데 보고서가 11,000원까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도 돼요. 매도하셔도 되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나중에 인적 분할 좋은 거니까 좀 많이 좀 오를 때 나중에 뭐 두산 중공업 주식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기다리시면 되고요. 기다리실 분들은 그다음에 루멘스 예 여기 좀 살짝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여기도 제가 몇주안 갖고 있는데 네
좀더 빠져주면 네, 살 수도 있고 지금 좀안 좋죠. 뉴스가 안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더 하락 크게 나와주면 그다음 반등 한요 정도까지 나올 확률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지금 산 겁니다. 마이크로 LED 잘 되면 좋고요. 그리고 FN 가이드가 생뚱맞게 이렇게 한번 툭 치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 대략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좀더 봐야 돼요. 여기는 아직 패턴이 안 잡혀가지고.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10만 원 아래 기준 잡고 보시면 되고, 자화전자가 일단 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 네 천천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천천히 할 수가 없게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는 아마 패스하고 구경만 좀 하다가 관종 삭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오션 여기 이제 토스에서 한주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벌써 수익률이 좋습니다. 벌써 받은 거 대비 1,000원 이상, 1,000원 정도 네, 수익이 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인 여기가 지금 아마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쭉 빠지고 있는데 20달러 기준 잡고 33달러 했던가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해서 작업 계속 하셔도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저도 여기 나스닥 한번 작업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일단 우리나라 주식부터 이렇게 하고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전도 이제 샀는데 일단 보초병 한주 들어갔고 뭐 많이 빠지면 살것 같은데 지금 투자 얘기 나오고 있죠. 투자 얘기 나오고 있어서 9만 원까지 금방 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많으신 분들 8만 원대에서 그냥 사세요. 네, 사시면 최소 9만 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못해도 뭐 배당도 나오니까 뭐 걱정 없다고 봐요 저는. 여유 될때 로또 된다 그러면 그냥 풀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